아무래도 전체 활동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 규모도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예. 제조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. 제조업. 예. 네. 그 외에 전문직이나 소상공인 여성 대표님들도 함께 활동하고 계시죠. 여기 저 남성은 못 들어가죠. 네. 여자만 무조건 되는 거예요. 남자가 들어간다고 하면 혼나잖아요. 회장님. 혼낼 수는 없고요. 아니, 그나저나 우리 서임순 회장님에 대해서도 좀 제가 알아봤거든요. 1976년에 우리 서 회장님의 남편분과 함께 회사를 설립을 해서 1999년에 이제 대표로 취임을 하게 되셨어요. 그 볼트하고 너트를 생산하는 기업을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 소개를 좀 해주세요, 회장님.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평창기업은 1976년 동구에서 자그마하게 시작한 회사였는데요. 볼트너트를 주력 품목으로 만들고 있어요. 예. 기업을 운영하면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기술 개발, 각종 인증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왔고 특히 함께하는 직원들이 가족처럼 오랫동안 일하고 있습니다. 예, 함께하는 가족분들이 또 오래오래 이렇게 계시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밥도 맛있어야 되는데 직원들 덕분에 우리나라 중공업 산업 발전과 예. 더불어 저희 회사도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. 그 기내식당도 있고요. 구내식당. 네. 아니, 저는 이렇게 먹는 거를 너무 밝혀가지고 이렇게 회사 네. 이렇게 저기 사장님이나 대표님 얘기하다 보면 꼭 속으로 아, 그 회사 안에서는 밥이 맛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. 좀 쓸데없이. 네. 한번 오세요. 그럼 맛있는 거 드릴게요. 아니 직원분들이 얼마나 오래 그 76년에 회사 설립하실 때부터 계속 계시는 직원분들도 있으세요? 계세요? 계속? 아 그때는 네. 처음에는 저희 남편과 둘이 했어요. 아 남편하고 그냥 둘이 하셨는데. 네 둘이 하다가 이제 공장 이제 기계를 삼고 이제 네. 공장을 운영하면서. 직원들이 33년 된 직원들이 있어요. 와, 진짜 오래 같이 하는 그냥 뭐 가족이네요, 가족. 네. 아, 그렇군요. 아니, 그 중부 지방 국세청장 표창. 그다음에 인천 중소기업청장 표창, 또 인천시장 표창, 또 대통령 표창 등을 받을 정도로 와, 무슨 뭐 표창장을 엄청 상장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그런 그 탄탄한 회사인 것 같은데요. 우리 서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의 생산 제품 볼트하고 너트 타사하고 어떤 경쟁력이 있길래 이렇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지 이 부분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타사의 경쟁력은요. 공정 과정을 표준화해서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특허를 취득하고 각종 ISO 인증을 취득하여 관리하는 것이지요. 이게요. 제가 이제 저 경제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네. 뉴스나 이런 소식을 이렇게 보도를 하다 보면 ISO라는 단어를 많이 저희들도 이제 접하고 전달을 하거든요. 네. ISO를 따고 안 따고가 그렇게 크나요, 회장님? 사업을 하려면은 ISO 네. 인증을 취득하는 게 네. 유리하죠, 좀. 아니, 그리고 볼트하고 너트가 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그냥 나사하고 나사 조이는 거하고 그 순나사, 앞나사잖아요, 그게. 네네. 예, 근데 볼트하고 너트가 다른 회사하고 차이점이 있으면은 뭐 얼마나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, 제 그냥 이 얕은 지식으로. 네. 네. 뭐 어떤 개발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고 또 다른 회사하고 그 볼트 너트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? 무슨 뭐 반짝반짝 빛나는 게 더 빛나시는 거 더 빛나는 겁니까? 뭐 뭐가 그렇게 다른 회사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? 저희 회사는 네. 볼트 하나를 하더라도 네. 그 과정에서 품질을 인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품질. 네, 품질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. 솔직히 뭐 요즘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은 뭐 다 그래도 제품들이 좋잖아요. 네네. 예, 제품들이 좋은데
그중에서도 우리 서임순 회장님 회사의 볼트하고 노트는 한번 쪼여가지고 쪼여놓으면 절대 안 풀립니까? 풀리면 안 되지요. 그러니까 정말 풀어야 될 때는 잘 풀어지고 그 다음에 쪼여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끝까지 영구적으로 쪼여있는 네네네. 네, 정말 그 제품이 상당히 또 그게 중요하긴 한데 그리고요 우리 서 회장님 최근에 우리 저 서 회장님께서는 그 스마트 제조업체로 변모를 또 시도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네. 그렇다면은 스마트 제조업체 새로운 그런 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장수 뿌리 기업으로서 나아가야 할 그런 길도 더욱 분명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. 창업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요. 예. 장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? 그렇죠. 장수 기업이죠. 그렇지만 세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다 보니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회사에 접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여러 사회 활동을 하니까 정부에 대한 접근도 빠르고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한 가지 바람이라면 공장에 있는 우리 평상 가족들이 지금처럼 따뜻하게 한 마음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. 아니 근데 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볼트 너트 제품을 생산하시고 그 공장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참 이게 몸으로 일단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또 작업도 하셔야 되는 그런 작업도 있잖아요. 네네. 네. 근데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거 저 아 이거 너무 불편해 막 답답해 이러지 않나요? 직원분들이. 이게 그냥 사무직이 아닌데. 네, 처음에는 불편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사회적 요즘에는 안 쓰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하긴 뭐 요즘에는 방역 수칙에 뭐 다들 몸에 배 있다 보니까. 네네. 그런데도 이렇게 몸 실내에서 특히 이제 반복 작업하시는 분들이 마스크 끼고 작업하시면 참 답답하실 것 같아서.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, 회장님. 말을 안 해도 다 착용하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직원들이 힘들 걸 대비해서 또 회장님이 뒤에 가서 또 어깨도 좀 이렇게 주물어 주고 그렇게 하시나 보죠? 예. 어깨까지는 안 주물러 주고. 아니 그래도 직원들한테 인사를 밝게 합니다. 아, 그러니까요. 아니 되게 이렇게 회장님, 서 회장님 목소리 들으면은 직원들이 이렇게 누나 같고 언니 같고. 그렇게 생각하니까 늘 오래오래 회사 생활을 하겠죠. 엄마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엄마라고요? 네. 아, 저도 언제 한번 좀 엄마 한번 뵈러 가겠습니다. 네, 네. 한번 오십시오. 아니,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, 회장님. 네. 2020년부터 남동산단 여성기업인 협의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셨고, 또 여성경제인협회 회장으로도 이제 활동하시면서 지회 산하 그 창업 보육센터를 운영할 거라고 들었어요. 어떠한 사업들을 앞으로 구상을 하실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앞으로 각오와 함께 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, 회장님. 네,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한 길만 걷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. 네. 뒤돌아보면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죠. 저도 후배들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 기업인으로서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. 예. 우리 협회가 하고 있던 창업 지원 사업과 경력 단절,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 기업인들의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후배 여성 기업인들을 도와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. 예, 아 이거 참, 아 계속 그 저기 웃음이 끊이질 않으시는 것 같아서 되게 밝아 보이세요, 회장님. 예, 되게 감사합니다. 예, 라디오지만 이게 TV하고 다른 게 라디오가 더 정확할 때가 있거든요. 예, 되게 밝으시고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앞으로 우리 인천의 경제 발전에도 크게 또 좀 기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네, 감사합니다. 예,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회장님. 네, 감사드립니다. 예,
자, 지금까지 서임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장이었습니다.